안녕하세요, 자한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다항식의 제곱의 전개 2.2단원에 대해서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 열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게시판 만들기. 병준의 반 학생들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게시판에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모두 B만큼 늘린 정사각형 모양의 게시판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새로 만든 게시판의 넓이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보면 원래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게시판이 있었는데 늘린 거예요. B만큼 가로 길이도 늘렸고요. B만큼 세로 길이도 늘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 활동 1, 2번 같이 해결해 볼게요. 새로 만든 게시판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자 라고 했거든요. 새로 만든 게시판의 한 변의 길이. 우리 가로도 그렇고 세로도 그렇고 늘어났어요. 얼만큼 늘어났냐면 B만큼 늘어났거든요. 그럼 이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원래 A였는데 B만큼 늘어났으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로의 길이도 a 플러스 b. 그러면 이 게시판은 b만큼 늘어나서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a 플러스 b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2번. 새로 만든 게시판의 한 변의 길이를 이용하여 이 게시판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 게시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게시판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정사각형 모양은 그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넓이는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원래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정사각형에서는 가로랑 세로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만 알고 있으면 그걸 제곱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1번에서 구했으니까요. 한 변의 길이를 써주면 되겠죠. a 플러스 b의 제곱. 이게 바로 우리 구하고자 하는 넓어진 게시판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다항식의 제곱은 어떻게 전개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생각 열기에서 새로 만든 게시판의 한 변의 길이는 a 플러스 b이므로, 새로 만든 게시판의 넓이는 a 플러스 b를 제곱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정사각형 모양을 쪼갰었거든요. 어떻게 쪼갰었냐면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정사각형을 4등분을 했어요. 이렇게 4등분으로 쪼개가지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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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각각의 넓이를 구했을 때랑 아니면 그냥 크게 하나를 구했을 때랑 넓이가 똑같아졌죠. 그거를 오늘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위에 있는 정사각형을 밑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눠 봤어요. 그러면 P, Q, R, S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도 같아지는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한번 구해볼게요. 이네 가지를 각각 넓이를 구해보면 P를 먼저 구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죠. 그러면 P의 넓이는 A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변의 길이 한번 써볼게요. 이쪽은 A, 이쪽은 A. 여기는 B, 여기는 B. 이렇게 되니까 우리 각각의 넓이를 구해보면 R의 넓이 한번 구해볼까요? R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 되니까 B랑 A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A, B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Q의 넓이도 구해볼게요. 이것도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B, A.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 A, B 이렇게 쓸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B라고 했기 때문에 B를 제곱해서 B의 제곱. 그러면 우리 이렇게 네 가지의 넓이를 이렇게 구했는데 이거를 다 더하게 된다면 얘네를 다 더하게 된다면 아까 전에 처음에 구했던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거의 넓이 이큰 정사각형의 넓이랑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크기가 같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이 밑에서 구한 거 이거를 네 개를 다 한번 더해볼게요. 더해서 쓰면 A제곱이랑 AB랑 AB랑 B의 제곱이 있는데 이 중에 동류항인 게 있거든요. 동류항인 거는 바로 AB.
AB. 이 두 개가 동묘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더하냐? AB가 두 개 있으니까 앞에다가 숫자 2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쓸수 있어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랑 뭐가 같아지냐면 방금 구한 이거랑 네 개를 따로 구해서 더한 거랑 아까 전에 구했던 거 A 플러스 B를 제곱한 거, 이두 개가 같아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A 플러스 B를 제곱한 거랑 방금 전에 네 개를 따로 구해서 더한 거, A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의 제곱. 얘네들은 같아진다라는 걸알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있어서 따로따로 있는 걸 이렇게 곱해줬어. 이 곱해준 거를 괄호를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다 풀어서 정리하는 거를 우리 뭐라고 했었죠? 뭐라고 했냐면 전계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은 고추의 분배율 법칙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계한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a 플러스 b를 제곱한 거. 우리 제곱의 뜻이 뭐죠? 제곱? 제곱은 나 자신을 곱한 거다. 그러니까는 같은 걸두번 곱한 게 돼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거는 다시 설명하면 같은 걸두번 곱한 거예요. a 플러스 b랑 a 플러스 b를 곱한 거예요. 우리 곱하기가 두개 괄호로 묶어서 하나, 둘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전개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분배 법칙을 이용했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계산을 했어야 돼요. 해볼게요. 첫 번째 거 전개하면 a 제곱. 두 번째 거 전개하면 a, b. 세 번째 거 전개하면 BA인데 알파벳 순서대로 AB. 네 번째 거 전개하면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동료한끼리 정리를 해주니까 A제곱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정리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처음에는 정사각형을 네 개로 쪼개가지고 구해보고 아니면 통으로 구해봤는데 그두 개가 결국은 같아졌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보자면 지난 시간에 배운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는, 방금 전에는 뭘 구했었냐면, a 플러스 b를 제곱해서 구해봤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a 마이너스 b를 제곱해서 구해볼 거래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우리 그림으로 살펴보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는 b만큼을 더했다면, 지금은 b만큼을 빼줬어요. b만큼 줄였어요. 줄였어. 한 변의 길이를 줄였어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원래 a였는데 b를 뺐으니까 a-b가 됐겠죠? 한 변의 길이가 a-b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제곱하라는 것은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곱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넓이를 뜻하게 됩니다. 그럼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a-b를 제곱한다는 건 a-b 똑같은 것을 두번 곱하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분배 법칙 하나, 둘, 하나, 둘 전개해줄 거예요. 그러면 1, 2, 3, 4, 네 가지 전개해볼게요. 첫 번째 전개하면 a 제곱, 두 번째 전개하면 마이너스 ab, 세 번째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ab, 네 번째 계산하면 마이너스 b를 두번 곱했으니까 b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동류항이 있습니다. 동류항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동류항이죠? 동류항 계산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구했던 거 다시 써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구했던 거랑 지금 구했던 거랑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까지 해서 밑에다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네모 박스를 보시면 이거는 첫 번째 거는 앞에서 했던 거예요. B만큼 늘어났을 때. 두 번째 건 방금 한 건데 B만큼 줄어들었을 때. 그 식을 각각 전개했으면 어떻게 변하는지가 이렇게 정리되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공통점은 뭐냐면요. 일단 왼쪽에 있는 식을 전개하게 되면 항이 몇 개가 나왔을까요?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옵니다. 근데 어디랑 어디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냐면 앞에 있는 A를 제곱해서 첫 번째 항에다 써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항을 제곱해서 세 번째 항에다 씁니다. 이것까지는 똑같아요. 여기도 제곱해서 쓰고, 여기도 제곱하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쓰고. 여기까지는 공통점이 돼요. 공통점.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거는 가운데 두개 A랑 B를 더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A랑 B를 서로 빼줬어요. 합과 차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뒤에 전개한 식에서는 가운데 부분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됐냐면,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2ab가 됐고요. 플러스가 그대로 유지가 됐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2ab가 됐어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 이 차이점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할 거.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A의 제곱, B의 제곱.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근데 항상 빼뜨리는 게 기억하기가 어려운 게이 가운데 있는 초록색 부분. 이 AB를 자주 까먹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오늘부터 계속 연습해서 기억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이 이렇게 써져 있지만 선생님이랑 연습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왼쪽처럼 써져 있는, 이렇게 써져 있는 식 말고 선생님이 새로 한번 써볼게요. 문자를 바꿔볼 거예요. 라지, 대문자를 한번 써볼게요. 대문자. 라지 A 플러스 라지 B.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제곱해서 전개해볼 거고요. 하나 더. 라지 A 마이너스 B. 라지 B. 이거를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 부분 먼저 할게요. 이두 개를 각각 제곱해서 써줄 겁니다.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먼저 써주세요. 근데 빼먹으면 안 되는 거,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A, B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부호가 뭐였냐면 플러스였거든요. 그럼 여긴 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연습해 볼게요.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에 제곱 써주고, 뒤에 거에 제곱 써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이 A, B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부호가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럼 이 앞에만 마이너스 해주고, 여기는 그대로 플러스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주의해야 됩니다.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2AB. 요렇게.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2AB가 이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밑에 예제 문제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했어요. 이거 지금 어떤 거를 제곱해 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식을 생각할 수 있겠죠? 위에 있는 것 중에 1번식, 2번식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가 플러스인 거 보니까 1번식을 우리가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 위에 거 보지 않고 한번더 써볼게요. 위에 거 보지 않고 가운데가 플러스인 식은 뭐가 있냐면 A 플러스 B.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문자를 바꿔봤어요. 둘 다. A 플러스 B를 제곱해볼게요. 연습. 앞에 거에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에 제곱. 근데 여기 플러스 해줄 거고요.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냐면 E, A, B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 부호가 플러스니까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가 뭘 해주면 되냐면 여기에 그대로 대입만 시켜주면 돼요. 그럼 여기가 라지 A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라지 B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우리 대입시켜줄 거예요. 대입시켜서 한번 해볼까요? 스몰 A가 실은 라지 A예요. 그럼 A 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이 A, B를 해줄 건데 2랑 곱하기 A 자리에 이거 들어가야겠죠. A 곱하기 B 자리에 근데 2B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2B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계산하면 4AB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지 B 뒤에 있는 거를 제곱할 거예요. 그러면 4B의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거든요. 여기다 바로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를 A,
뒤에 거를 b라고 했을 때 a 빼기 b를 제곱할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바뀌냐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근데 사이에 뭐가 생기냐? 마이너스 2 a b가 생겨요. 뒤에는 더해주고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a 자리에다 b 자리에다 그대로 대입시켜 볼게요. 이렇게 대입시킬게요. a 대신에 2x를 제곱합니다. 2x를 제곱하면 4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계산할 거거든요. 계산해볼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뭐야? 2x 곱하기 b가 뭐냐면 여기 뒤에 부호는 빼고 뒤에 3y 이거거든요.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b를 제곱할 거예요. 3y를 제곱하면 9y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대로 두지 않고 가운데 부분을 정리를 깔끔하게 계산해줘야 되겠죠. 4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12xy 그 다음에 플러스 9y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줄 수 있겠습니다.